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.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이 펼쳐질까요? 지금 알아봅니다.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박찬웅의 부동산 쇼! 부자남 박찬웅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, 즉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. 사실 워낙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워낙 언론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마음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 준비했고요. 먼저 왜 부동산 매매 허가제, 이 주택거래 허가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라고 보면 표에 나와 있죠.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모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. 표에 나와 있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성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택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? 라고 보면 말 그대로 주택을 사고 팔 때 내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사고 팔아야 한다라는 거죠. 과거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 제도가 언급이 됐었습니다. 하지만 그 당시에도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제도화가 안 됐던 거죠. 그런데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정부가 이렇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들을 펴고 있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시나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 제도는 절대 시행돼서는 안 됩니다. 만약에 시행된다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말처럼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. 그리고 실현되기도 힘듭니다. 왜냐? 일단 위헌의 소지가 많아요.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사유재산권이나 뭐 거주 이전의 자유권리, 또 뭐 행복추구권, 기타 등등 아주 기본권들을 침해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힘들고 또 찾아보자면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아져요. 불필요하게. 일단 허가제의 기준,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, 그리고 그 기준이 부합되는지 이 여부를 판정하는 이 일도 많아지고요. 그리고 이제 민원 처리, 아니 저 사람 해주는데 왜 난 안 해줘, 이런 민원 처리도 굉장히 많아지겠죠. 거기다가 만약에 시행된다면 시장에도 부작용이 발생합니다. 가장 큰 예는 앞선 분양권 전매 제한 시절에 떴다방이 있었죠. 그렇다면 주택 거래 허가제가 되면 이제 암거래가 발생하겠죠.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, 그리고 또 실현되기 힘든 이유는 지금 현재에도 이제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 제출 대상이 확대가 됐고, 더구나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또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하잖아요. 지금 표에 나올 텐데 뭐 네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소득 금액 증명원이나 뭐 예금 적금 잔고, 뭐 전세 계약서 이렇게 등등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것만으로도 그 허가제의 준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을까라고 보면 그만큼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이제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작년 12월 16일 대책 발표 이후에 집값은 주춤합니다. 좀 떨어지고 있죠.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. 제가 볼 땐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예상과 다르게
집값이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죠. 그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추가 대책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일단은 대출 규제.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억 초과한 아파트 대출 전혀 안 되잖아요. 그러면 15억 이하도 아마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. 대출 제한의 기준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거고 또 세제 부분에서는 역시 보유세가 강화되겠죠. 그리고 공시가격도 많이 인상될 거고요. 현실화에 맞춰서. 대신에 이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사실 이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데 거래세 같은 경우는 좀 지방세다 보니까 지자체 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바로 낮추긴 힘들 것 같고요. 또 양도소득세도 이게 불로소득이다 보니까 이걸 또 낮추면 또 국민 정세에 또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바로 낮추기도 힘들 것 같고 아마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보유세가 강화되면 또 그 세 부담이 세입자한테 전가될지 모르니까 또 세입자 보호해야겠죠. 그렇다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또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겠죠. 여기에는 계속 많이 나왔던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에서 다시 40년으로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.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부동산 매매 허가제, 주택 거래 허가제는 실현되기 힘든 제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이고요. 다만 그만큼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귀엽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